인사를 조금 뒤에 나눠 주시고 우선 카톡 타임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남정 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책위원회 소프이장 한정입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참석자를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태년 정책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수 과기정통위 간사님 감사합니다. 기동민 복지위 간사님 그리고 홍일학 우리 산자중기벤처의 간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우 기재위 간사님 하셨고요. 예, 그리고 아마 서영도 원내수석부 대표 그리고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조금 들어왔습니다. 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참석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 하셨습니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님 하셨습니다.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님 하셨습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님 하셨습니다. 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님 감사합니다. 김태만 특허청 차관님. 네. 바로 이어서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제2기 핵심 과제는 성과 창출에 있습니다.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대로 추진해서 경제와 민생의 체감성과를 내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성과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위원회와 오늘 함께하는 당정협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사람을 키우고 이를 통해 혁신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기존 성장 엔진이 점점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바이오 헬스, 소프트웨어, 지식 재산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은 성장 가능성도 무궁하고 고용 유발 효과도 매우 큽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성장 산업인 동시에 중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도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전 세계는 자본, 설비가 핵심인 제조업에서 창의력,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속도가 늦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창업 생태계로 전환해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입니다.
이러한 산업 경쟁력의 우위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성장, 고용창출을 견인해야 합니다. 이들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한 산업 분야의 선제적 대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변화와 글로벌 시장의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이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정이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 국비를 당겨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예산과 입법을 통해 혁신성장과 고용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원장님의 발언 주시겠습니다.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물론이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전략도 그 중심에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청은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서 분야별 일자리 대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바이오 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고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들입니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 헬스 산업은 거대한 시장 규모와 함께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국민 건강 향상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는 제품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력 충원과 기술 개발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R&D,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 자체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하드웨어의 부가가치도 높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간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1% 수준으로 그 규모가 작고 국내 ICT 생산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하드웨어 부문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 분야는 새로운 지식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무형 경제 시대의 중요한 일자리 창출 기반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건수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특허와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의하는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과 예산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이에 서영교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주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원장, 그리고 서영교 수석부대표, 한정혜 수석부의장, 홍일학, 김성수, 기동민, 김정우 간사, 김정환 실장 등 의원님 여러분, 제7차 일자리위원회와 관련해서 당대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협의드릴 안건은 바이오 헬스 신선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 그리고 지식재산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3건입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에 마련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특허청 차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안을 23조 5천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재정 지원과 청년 일자리, 신중년의 전직, 재취업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지표가 높지 않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7월 5천 명 증가함으로써 고용 효과 또는 고용 전환이라는 말을 들려왔습니다.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용률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를 비교해보면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올 7월이 사상 최대로 높아져 있습니다.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줄고 있습니다만 상용 근로자는 수준이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줄고 있습니다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신규 취업자 수가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부가 열심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자리 정책의 확실한 집행과 점검입니다. 지난 5월에 보고드렸던 제6차 일자리위원회, 오늘 보고드리는 제7차 일자리위원회를 합치면 대략 20여 만 개의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개최될 제8차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10월 중순 하순에 개최될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합치면 대략 3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8차 일자리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산업 정책이고, 제9차 일자리위원회는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일자리 등 보건의료 일자리입니다. 다음으로는 각 부처가 경기 하강에 대해서 시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조선 등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산업업종에 대해서 고용조정이 일어날 때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 재계정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난 5월 이 자리에서 정부 부처들의 태도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절박함이 부족하고 창의성이 부족하고 과감함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4개월 지나는 동안에 정부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태도와 의지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전망과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대략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일정한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19년 그 개선이 본격화하고 이사분기가 되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20만 중후반대의 일자리를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부의 마지노선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정책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이 주시는 귀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견,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목희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서 정부 직관계자는 마지노선 쪽
자리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